경기도 화성에는 월문온천이 유명하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곳이 여기다. 여기만 두 번 가봤다.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다. 이 집의 장점은 얼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무료라서 들어갈 때 한 잔, 방 안에서 한 잔, 나중에 집에 갈 때 한 잔. 서울에서 화성까지는 거리가 좀 되는 편이다.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대실보다는 숙박을 하기로 했다. 평일과 주말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평일을 이용했다. 평일에는 숙박 5만원에 온천까지, 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우리는 아기가 있어 침실보다는 온돌룸을 이용했는데 방이 꽤 넓다. 무엇보다 TV가 어마무시하게 컸다. 침구류도 냄새도 안 나고 푹신푹신했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에는 전자레인지, TV, 공기청정기, 냉장고 뭐 다 있다. 저기 조그만 술상도 있네. 욕조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어른 둘에 아기 하나는 충분한 크기였다. 와, 욕조 진짜 크다. 가족탕의 장점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이 탕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지 않으니까 물도 깨끗하다. 가운도 있고. 가족 운천을 다한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목욕도 했겠다. 저녁에는 술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맛집을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이 근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끝내주는 맛집 두 군데를 소개하겠다. 온천 휴양지 바로 앞에는 음식점들이 엄청 많은데 저 중에서는 갈 곳이 없다.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기가 막힌 곳이 나온다. 장려산에 안하고 돼지.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바다장어를 파네. 나는 바다장어 킬러인데 설마 여기가 부산도 아니고 살아있는 장어를 잡아서 주진 않겠지? 이런 우부심이 들어서 시킬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 평일이고 너무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 손님이 없었다. 살짝 불안했다. 삼겹살, 오겹살을 직접 숙성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음식에 대한 철학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민 끝에 장어 2인분을 시켜봤다. 내가 바다 장어를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대박! 와, 아니 수족관이 안 보이길래. 와, 와. 가격을 보고 당연히 죽은 장어를 주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장어를 직접 잡아서 주었다. 2인분인데 이 정도면 양도 많았다. 빛깔이 달라. 아, 고기 빛깔이 달라. 꼬리 봐. 소주 한 잔. 처음처럼 먹어? 아니면 차 밑을? 차 밑을요? 예. 좀 잔잔 뒤집어 주셔야 돼요? 예, 예. 양념장에 찍어 먹는 거? 여기도 있는데? 좀 다른 게 있다. 이게 뭐지? 부산에 가면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항상 제일 1순위로 먹는 음식이 바닷장어인데 예상치도 못한 화성에서 바닷장어를 먹게 될 줄이야. 맛은 부산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았다. 굴도 엄청 싱싱해. 싱싱해? 그렇지. 말로 살 때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겹살 2인분 더 시켰다. 갈치 속젓이요. 갈치 속젓. 이거 멜젓이고. 와, 스테이지. 까매. 야, 진짜 두껍다. 스테이지. 그치, 그치. 허리 까맣지 않아. 뭐가?
삶이 그 흑돼지예요? 삶이 흑돼지 아니에요. 근데 털이 왜 까맣죠 이게? 얼룩돼진다고. 아. 얼마나 숙성된 거야? 요게 요거는 한 16일 정도. 16일? 오. 생산격보다 숙성된 게 더 맛있죠? 부드러워요. 훨씬. 고기, 예. 어. 숙성할수록. 여기가 불이 제일 세네. 딱 봐도 맛있겠다, 진짜. 안 먹어봐도. 그치? 생겨봐도. 와. 돼지 껍데기 시킨 거 그 맛도 보네. 맞죠. 그렇죠. 어.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따로 구워 드시고. 예. 하나는 부쳐서 드시고.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더위, 더위. 진짜. 껍데기. 여러 가지 맛. 다음에 와도 장어 4인분 안 시키고, 이거 2인분, 장어 2인분 시킬까? 아니, 돼지 껍데기야. 맛있지. 이 집 오겹살은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숯불 오겹살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맛있었다. 진짜 숨어있는 찐 맛집이었다. 다음에 이 집에 또 오게 된다면 바다 장어보다 이 오겹살을 먹으러 또 오게 될 만큼 강렬했다. 갈치 속죠? 이렇게 먹고 육즙이 다 친다고 해야 되나? 육즙이 짠나? 아니 갇혀 있잖아요. 굽는 동안 다 안 날라. 맛있겠네. 육즙이 새네 막. 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자르잖아. 자, 육즙을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 육즙이 윤기가 흐르네.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계란 두 개네? 오 대박. 냉면의 맛보다 계란 두 개의 감동을 받았다. 한 바퀴. 한 바퀴 반을 두르네. 맞아. 그렇지. 계란 두 개. 지금 삶으셨나 봐. 색깔도 완전. 계란 색깔을 보니 지금 막 삶았나 보다. 오빠가 좋아하는 빨간 양념도 들어있어. 여기 면발이 왜 이렇게 시커멓지? 짜장면인가? 칙. 아. 완전하게 만족한 저녁을 보냈다. 여기는 바다 장어집 반대편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고창 민물 장어집이다. 예상과 다르게 식당 크기가 으리으리하다. 시세는 그날그날 변동하는데 오늘 시세 1kg 36,000원이면 서울에서는 절대 구경할 수 없는 가격이다. 수족관에는 씨알이 내 팔뚝만한 장어들이 수백 마리가 있는 듯했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정육점처럼 장어만 놓고 파는데 가격을 보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내부는 깔끔하고 아주 넓었다. 장어집에서 김을 주는 거는 또 처음 보네. 저 기계에서 초벌을 해서 주기 때문에 굽기 편리했다. 셀프 코너에서는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으면 된다. 서울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참숯이다. 인공숯보다 참숯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이 더 좋을 것 같다. 51,840원짜리다. 놀랍다 놀라워. 야 진짜 두껍다. 와. 살다 살다 이렇게 씨알이 굵고 저렴한 장어는 처음 본다. 기름 줄줄 흐르는 거 봤어?
어떻게 안 보세요? 진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실물이 굵었던 것 같다. 역시 안주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맥주도 시켰다. 이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욕 안 먹을 자신이 있다. 가격이든 맛이든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대신 완벽하게 즐기려면 한 가지 팁이 있다. 먹어보고 모자르면 더 시키지 라는 마인드라면 큰일 난다. 추가 주문 안 하는 마인드로 처음부터 크게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람수가 클수록 장어 씨알이 크기 때문에 눈호강도 하고 맛도 좋다. 참치 말고 김에 싸먹는 건 처음이다. 김치나 전구지도 다 국산용으로 보인다. 아기가 예상외로 너무 잘 먹어서 살짝 모자라 29,000원짜리를 추가 주문했다. 서울에서 먹으면 이 정도 짜리 주지. 아까 5만원짜리는 너무 저 시간이 다르네. 새긴가 봐. 근데 후회했다. 아까 5만원짜리에 비해 CR이 작았다. 확실히 아까 51,000원짜리보다 CR이 작지. 약간 좀 아쉽다, 그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5만원 플러스 26,000원에서 76,000원짜리를 시킬 걸 그랬다. 그랬으면 5만원짜리보다 CR이 더 굵은 장어를 맛봤을 텐데 아쉬웠다. 다음날 점심은 김치찜이다. 여기는 가성비가 질 있는 곳이다.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 얼마 없다. 미가보쌈 플러스 김치찜 1인분 만원짜리를 시켰다. 김치찌개. 김치찜을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나왔다. 근데 찌개네. 김치찜인지 김치찌개인지 구분이 안 간다. 야, 뭐 상관없다. 먹을 만한. 해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찜보다 김치찌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고기는 한 덩어리 크게 들어가 있는데 저걸 자근자근 자르면 다른 김치찌개 집의 고기 양보다 더 많았다. 떡고 들었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치찜이 아니고 김치찌개다. 김치찜만 1인분 만원 받는 게 요즘 시세인데 보쌈까지 더 준다. 손님이 많은 곳은 다 이유가 있다. 보쌈도 야들야들하니 일반 전문 보쌈집처럼 맛있다. 김치도 보기 좋게 한 포기가 다 들어가 있다. 한국 직장인 남성들의 영원한 점심 메뉴 1위, 돼지 김치찌개.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화성 정남 카페 해경중 베이커리.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와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빵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으며 빵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카페의 위치가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지나가던 우연히 들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손님들 대부분이 우연히 들린 사람은 없고 이미 알고 있거나 일부러 알아봐서 오는 것 같았다.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베스트 적혀있네. 나는 사실 빵을 싫어한다. 살면서 내 돈 주고 빵을 사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빵을 보고도 별로 큰 감흥이 없다. 하지만 빵순이인 와이프는 눈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거 먹어라. 베이글. 그냥 뚱뚱하게 생겼다. 응? 응. 나는 없어. 내가 어제 돈 주고 빵 사 먹는 거 봤나? 내가 좋아하는 빵. 오.
아니 방금 보쌈 먹은 사람 맞나? 얼굴 맛있겠다. 5,800원. 이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어? 엄지 크네. 두피들이 다 커. 개똥같이 생겼는데 소금빵이라고 한다. 아, 이게 소금이구나. 커피값이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놀러와서 기분 좋게 마셔야지. 내부는 조선 말기 고급 한옥 같았으며 굉장히 넓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밖에 내리는 비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어울렸다. 여기 빵이 유명하다고 하니 빵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대추야? 응. 커피에 대추가 된 거야? 근데 시나몬. 가루는 뭔데? 시나몬. 가루? 시나몬. 몰라. 인절미? 계피 싫어해. 올여름 첫 뜨거운 아메리카노. 망고. 2층에는 야외도 있었다. 빗소리를 맞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았다. 참새가 되게 많다. 어? 더 좋았던 것은 참새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참새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이곳에 참새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빵 조각을 조금씩 던져주나 보다. 고깃집 앞에 고양이들이 많은 것과 같다. 야외에는 한 바퀴 돌면 가벼운 산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넓었다. 커피값이 비싼 것이 이 모든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라이브. 저녁에는 불주꾸미를 먹으러 왔다. 왜? 셀프바가 있어서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으면 되고. 내부는 아담하니 적당했다. 나는 불꾸미 소짜를 시켰는데 쭈꾸미를 먹는 테이블은 우리밖에 없었다. 잘못 시킨 걸까? 밑반찬은 뭐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다. 아, 쭈꾸미를 불판에 구워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성되어 나왔다. 아, 내가 뭔가 착오를 한 것 같아. 그래도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어야지. 소짜를 시켰는데 양은 꽤 많았던 것 같다. 쭈꾸미도 통통했고 양념도 맵고 맛있었다. 아니 근데 양이 엄청 많네. 쭈꾸미에 불향이 확 나서 더 맛있었다. 비빔밥처럼 야채를 넣어서 먹어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 어쩐지 저녁에 쭈꾸미 시켜 먹는 테이블은 한 군데도 없고 다 고기 시켜 먹더라. 제육도 들어있다. 여기는 쭈꾸미도 맛있는데 고기가 더 맛집인 것 같다. 그래도 아까운 나의 한 끼 정도는 아니고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다. 이야, 스타일러 있는 고깃집은 또 처음 보네. 끝!